지난 경기 세안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대결이었죠. 조선대학교가 승리하면서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대결, 이제 8강전 남은 자리는 단 3자리입니다. 오늘 홍익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첫 번째 대국, 해설의 장수영 구단과 함께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승 후보라고 불리던 세안대학교가 16강전에서 탈락했습니다. 아무래도 바둑학부가 있었던 팀이었기 때문에 전략면에서 앞서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조선대학교가 한 방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세안대학교가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네. 네, 다른 우승 후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더욱더 예측하기 힘든 그런 대결인데요. 홍익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첫 번째 대국입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시죠. 제14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우승 상금 500만 원, 준우승 상금 300만 원입니다. 대회 방식은 24강 토너먼트로 치러지고요. 한 경기당 3판 2선승제로 진행됩니다. 예, 3판 모두 릴레이 대국으로 치러지고요. 각 팀당 25분입니다. 타임아웃제 총 50분이고요. 선수 교체는 양 팀 합쳐서 초반에 15분, 중반에 15분, 나머지는 종반이 되겠습니다. 네, 각 팀당 25분 이 시간을 다 사용하고 나서 1분이 지날 때마다 5집씩 공제가 됩니다. 네, 대진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8강 진출에 성공한 팀은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국외대, 그리고 연세대, 조선대학교까지 8강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이 조선대학교가 세안대학교를 이기면서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네. 자, 오늘 대결 홍익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대결입니다. 오늘 내용으로는 가장 재밌는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익대와 동국대. 전략이 가장 비슷한 두 팀이 만났습니다. 네, 그러니만큼 전혀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또 호흡하면 홍익대학교와 동국대학교가 떠오르는데요. 과연 어떤 팀이 환상의 호흡을 보여줄지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14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홍익대와 동국대학교의 첫 번째 대국입니다. 홍익대학교 집창석 선수입니다. 영어 영문학과 파리학번입니다. 기풍은 전투형 기풍의 선수고요. 좋아하는 프로기사는 양상복 프로라고 합니다. 양상복 그 사부님과 아주 친하신 것 같아요. 네. 동국대학교 정민효 선수입니다. 회계학과 91학번입니다. 또 정민효 선수도 전투형 기풍의 선수고요. 바둑 수승은 카타고라고 하네요. 카타고가 요즘 가장 센 AI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장점은 빠른 수익기, 또 속기형 선수고요. 두 선수의 공통점이 모두 약점이 좀 후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네, 또 치열한 초반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전 시작하겠습니다. 릴레이 대국으로 치러지고요. 각 팀당 25분 타임아웃제로 진행됩니다. 홍익대학교가 100번으로 시작합니다. 자, 홍익대학교 오더를 살펴보면요. 지창석 선수, 양재원 선수, 이호원 선수 출전하고요. 동국대학교 정민효 선수, 김태홍 선수, 김기유 선수가 출전합니다. 선수들의 오더를 보면 동국대학교는 김진우 선수라는 에이스 선수가 있는데 네. 아직 에이스 선수가 출전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2국이나 2국쯤 1국에 그 저걸 봐서 승부를 봐서 2국의 그 오다를 정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전략의 두 팀이기 때문에 네. 초반전은 좀 상대 탐색전일까요? 그래도 1국은 이제 기선을 제압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네. 좌상귀 정석에서 조금 낯선 네. 정석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는 게 요즘 AI의 수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AI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그 배기 두는 수법들, 이 예전과 달리 이렇게 잊고 밀어버리는 수법들도 다 AI 수법이죠. 그전에는 이제 이쪽으로 나가서 꼬부리는 싸움이 많았는데, 네.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 모양이 이 백의 이제 그 핵심 전략이라고 그럴까요? 여기 이쪽에 큰 모양을 키우려고 하는데, 보시면 여기가 호구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네. 호구로 되어 있어야 튼튼해서 이 넓은 땅을 지키는데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여기가 약간 허술해요. 여기 들어왔을 때 이제 받아야 되는, 이쪽을 받아야 되는 그 단점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뒀네요. 이렇게 두는 거는 이제 끊겠다는. 여기서. 예,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갔습니다. 여기가 좀 허술하긴 한데, 수는 안 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래 여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두 칸이 아니고 세 칸 벌려져 있을 때 이쪽을 선수하는 건데요. 네. 두 칸이기 때문에, 아, 뭐, 그거 안 됩니다 하는 듯이 이제 둔 거죠. 다만 이 수는, 이렇게 붙였을 때를 대비한 수 같은데, 이쪽 붙이는 수나 이쪽에 왔을 때 좀 악수기 때문에 고려해 놓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여기 둔 수도 아주 그 격에 맞는 좋은 수였고요. 네. 여기서 벌리면서 협공하는 이런 좋은 수입니다. 뭐 워낙 시간이 없는 바둑이긴 하지만 흑백이 다 빨리 두네요. 오늘 지창석 선수가 대국전에 자기는 수순을 조금만 두고 나오겠다라고 하셨었는데 겸손이셨네요. 지금 이렇게 네 지금 이쪽 방향은 여기가 바짝 다가서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떨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두어도 이렇게 전실하게 잡아 두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이런 정도를 가도 될 것 같았는데요. 지금 여기 들어가는 수를 방비하려고 둔 겁니다. 들어가면은 넘어가는 수와 뚫는 수가 맞보기이기 때문에 그걸 네. 이렇게 방비를 해둔 거죠. 어쨌든 여기를 선수로 방비를 하는 이 수법이 좋았습니다. 이 간격을 보시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붙여서 땡긴 것은 이쪽 그 방비하는 의미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 수를 이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두었으면 선수 의미가 있어서 낫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고 끊는 걸 생략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이쪽으로 걸치는 수는 침입하는 수를 계속 노리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네. 그것을 방비하려고 이렇게 붙이고 두었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되면서 이쪽이 좀 깨지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데를 이제 늘고 계속 밀게 되면 누가 더 많이 깨지냐 보시면 이 모양이 더 많이 깨지지 않습니까? 이쪽보다. 그래서 지금쯤은 이런 데 하나 붙이고 네. 예. 뭐 이렇게 한다든지 할 때 이쪽을 뭐 하나 어떻게 둘까요? 이렇게 두긴 좀 그렇고 이렇게나 뭐 이렇게나 어디 하나 두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군요. 예, 하나만 해두고 했네요. 요건 안 해두는 게 좀 더 좋았습니다. 생략해도 좋았어요. 네. 근데 해두고 두었네요. 네. 네, 일단 기분 좋게 한대 때렸는데 한대 때리는 건 기분이 좋았는데 지키는 수도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뛰는 게 보통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둠으로써 이쪽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자꾸 그쪽을 노리고 있었네요. 당장의 수가 되는 자리인가요? 저런 것은 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제 값은 다 받을 것 같아요. 끊어두면 이제 어떻게 받느냐가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정도로 하고 이렇게 늘어주더라도 다음에 이렇게 젖혀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데 붙이는 수도 있어서 이것은 사석으로도 사용했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빨리 젖혀 있네요. 저렇게 빨리 젖혀 있으면 나중에 끊었을 때 돌의 생명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활용도가 떨어지죠. 여기 끊어서 중앙을 활용해 놓고 나중에 제쳐여도 되는데 네. 예, 돌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예, 다시 이쪽으로 손이 돌아왔어요. 네. 여기 아직 그 뭔가 찜찜하지 않냐 이렇게 딱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보시면요 이렇게 단수 하나 치면 이렇게 둬야 되잖아요. 네.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면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아, 그런 노림수가 있군요. 네, 이거 두면은 그러니까 결국이 아 그냥 뒀어요. 이거를 그냥 두면 나중에 마음이 변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두고 나서 이렇게 할 때 아이고 가져가세요. 그리고 아, 안 되겠습니다. 하고 둘 때인데 그때 이수가 악수입니다.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악수가 될 수 있어요. 지금도 네, 버리는군요. 지금도 이제 지금 버려야죠. 그것도 안 먹네요. 제가 말소리도 떨리는데. 아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중앙 쪽을 근데 이 여기서 이제 고민이에요. 이렇게 갖고 끊는 것은 네, 이제 다시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결국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되면 이 교환은 이득이 아닙니다. 여기 여기 젖혀서 아까 때려낸 형태에서 이 두 돌과 이 두 돌 교환 이득이 아니죠? 네. 이렇게 되면 더욱더 못 먹게 생겼어요. 이제 이거는 가치가 없는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야, 그래도 시원시원합니다. 여기 둬서 이제 계속 이 돌을 공격을 하는 거죠. 아직 뭐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침착하게 하변을 키워가고요. 지금 나가서 끊을 수 있냐?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나가서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아, 이렇게 돼가지고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 축이에요. 네. 오, 끊었습니다. 아, 붙였군요.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축. 아, 순간 나와 끊은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네. 아, 그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어, 근데 좌하기 쪽 백 안 아픈가요? 이 지키면 다 집일까요? 너무 커서 이게 아니 이런 건 그래도 이게 좀 찝쩍찝쩍 시비를 걸어보는 게 좋은데 어, 이 집 크게 났어요. 어, 여기도 그렇습니다. 물론 집이 생겼지만 이 집도 큽니다. 네. 네. 이런데 붙였을 때 맛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 수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와서 활용하려고 하시는데 이쪽으로 빠졌어요. 이 활용은 이렇게 쳐봐야 됩니다. 원래 모양은 이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치고 나오는 것과 이쪽으로 치고 나가는 걸 맛보기로 해야 돼요. 네. 상대가 두는 것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할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냥 두어버렸습니다. 자, 맛을 치고. 깨끗이 네. 정리했는데 초반 선수가 닫아버리게 생겼네요. 아, 수순 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너무 많이 진행된 것 같아요. 뒷선수도 좀 할 걸 남겨둬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는 너무 손이 빨리 갔네요. 여기 단수 치면 아, 이거 단수를 쳐야 되는데 단수 치고 때릴 때 이렇게 지켰으면은 초반전 종료 5분 전입니다. 죽은 거였잖아요. 두 선수 모두 지금 보시면 이 단수고 이 단수고 있다고 보면 여기 이긴 거 아니에요? 네. 네. 조금 빠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게 지금 대마가 위험하게 생겼어요. 네. 살 수 있을까요? 예, 여기를 지금 이런 데는요. 아, 지금 승부에 직결되잖아요. 네. 시간들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21분, 24분. 좀 생각을 해서 여기는 승부를 끝장을 내려고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생각하는 거 좋아요. 여기 빠지는 맛이 약간 있거든요. 여기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선수, 단수를 한번 쳐봐야 됩니다. 단수를 쳐서 있게 하고 빠지는 수가 되는가를 봐야 돼요, 지금요. 이렇게 하면 꼬부려서 아 그렇게 넘어가나요? 네, 근데 이거 넘어가진 못해요. 여기 젖히는 게 선수기 때문에
아. 예,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나가면 지금 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런데 하나 젖혀두면 축이 없는 거예요.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때는 또 이쪽으로 치고 나오니까 바로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지금 넘겨주나요? 아, 지금 축을 착각했어요. 나가면 안 됩니다. 축을 네. 착각했어요. 너무 빨리 둬서 그래요, 지금. 지금 이것도요, 절대 선수는 아니에요. 아까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가죠. 그리고 때리면 단수를 칩니다. 네. 그럼 이어도 지금 안 돼요. 여기는 지금 두 집이 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수가 아니에요. 이렇게 두니까. 네. 네. 그래서 이면 여기 두면은 위험해요. 볼이. 초반전 종료 3분 전입니다. 네, 이제. 여기서 동국대학교 정민효 선수가 손을 멈추나요? 이럴 때 멈추면요. 초조해요. 네.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거 일 거야. 넘어갈. 있나 안 있나 초조해지죠. 네. 여기서 이제 네.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지창석 선수가 좀 초조해집니다. 네. 이거 왜 빨리 안 이어주나? 대국 심리상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노련한 사람은 승부에 이용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땐 정민효 선수가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서 이제 중반전 선수에게 네. 넘겨주는 건. 그런데 묘한 타이밍에 지금 손을 멈췄어요. 네. 지금. 그 이제 중반전 선수는 이제 팀들끼리 같이 의논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변화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데서 중반전 선수한테 넘겨주는 건 아주. 제가 볼 때는 좋은 작전입니다. 네. 지금 지창석 선수가 아래 그 하변에 아주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짓고 뭐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판도 좋았을 거예요. 네. 근데 상변에서 지금 너무 빨리 두는 바람에 지금 수가 될 듯 하다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좀 빨랐던 게 아쉬웠던 네, 조금만. 것 같아요. 아까 저처럼 이 수를 잘 보고 나서 확인을 해보고 이 젖혀서 하는 교환만 해놓고 갔으면 됐지 않습니까? 네. 이 젖히면 손 따라서 이렇게 다 봤죠. 그 다음에 딱 하면은 바로 걸려드는 건데. 예. 너무 아쉽네요. 네. 제가 좀 이상한 걸 알려드렸나요?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근데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양이. 네, 죽지는 않을 것 같아서 뭐 걱정은 좀 덜합니다만 이 두 점 빵 때림도 크긴 큰데 여기서 살면 이게 좀 다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대로만 살면 지금 이 집이 큰 소리를 치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여기다 놓고 나서도 이런 집이 생기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빠져서 생겼거든요. 네. 이런데도 안 될 것 같고요. 자, 살면 유리한 것 같습니다. 자, 이후 사활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흙도 모르는 척하고 여기부터 제쳐놨으면은 여기부터 제쳐놨으면 꼼짝 없었던 거죠, 지금. 다 죽은 거죠. 네. 자, 정민효 선수가 노련하게 중반전 선수에게 턴을 넘깁니다. 초반전을 초반전 선수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중반전 선수들과 함께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14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홍익대와 동국대의 첫 번째 대국 중반전 선수들입니다. 홍익대학교 양재원 선수입니다. 컴퓨터공학과 89학번입니다. 두터운 기층의 선수고요. 자기 바둑의 단점은 조금 발이 느리다는 점을 적어줬습니다. 발이 느린 그 두텁다는 것은 이제 수비도 잘하고 튼튼하게 견실하게 둔다는 뜻이죠. 네. 동국대학교 김태홍 선수입니다. 국어교육학과 79학번입니다.
전투형 기풍의 선수고요. 장점은 승부근성, 단점이 끝내기라고 하는데요. 중반전에 출전을 하니까요. 단점은 없는 선수네요. 근데 이바둑은 뭐 금방 예, 그쪽으로 돌습니다.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데 네. 예, 여기를 두어서 지금 그렇지만 여기를 두게 되면 네, 이쪽을 두었네요. 지금 사실 잘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를 두어놨기 때문에 이제 패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냥 여기를 두었으면 네. 여기를 파워올려면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두고 나면 때리면 여기 단수치고 나가는 수가 약간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패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패를 어쨌거나 이 패를 이겨야 되죠. 중앙에 한 집 내 갖고는 소용이 없으니까요. 네. 네, 대마가 패가 났기 때문에 백이 약간 곤란하게 됐네요. 근데 지금 이 방면이 패는 공장입니다. 아주 생산성 엄청 뛰어난 공장입니다. 네. 여기를 다음에 단수 치는 것도 있고요. 예, 이것까지 뭐 패감 하나 없앴는데 핵감은 하도 많으니까 자신 있게 없습니다. 다음에 나가서 끊는 수도 있고요. 여기 핵감은 뭐 많습니다. 자체로도 맛이 좀 나쁜 네. 곳이네요. 원래 맛이 나빴던 곳이었는데 이게 호구가 돼 있어야지 되는데 네, 또 나왔어요. 네. 네, 그건 뭐 핵감을 쓰는데 아주 자신만만입니다. 이 핵감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하는데 네, 감당이 제가 보기에도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 여기서 약간의 고민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런 것을 붙여두질 않았기 때문에 혹시 이게 해결되고 나면 이렇게 젖혀서 사활을 걸고 이걸 시비를 걸 가능성이 약간 있어요. 네. 근데 흙도 아직 못 살아있다. 뭐 단단하게 두었네요. 이렇게 늘지 않고. 네. 이거 이쪽으로 해서 꼬부리고 나올까 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또 잡는 게 거의 선수가 돼서 이게 잡혀 있으면 이쪽으로 이거 선수가 가능하고요. 네. 한 칸 뛰어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목숨 위태롭습니다. 그렇군요. 네. 찌르고 막아서 살 수 있을까요? 저 치면 패 정도는 무조건 날 것 같고요. 아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거의 어떻게 패 이게 잡혀 있으면 여기도 확실한 선수라는 게 잘 안 되죠. 네. 네. 아, 그 석점 잡는 자리도 굉장히 네, 큰 자리네요. 네, 두텁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데는 늘고 나서 두 번 두면 사는 거니까 이런 데 이런 데만 두어도 시비가 충분히 됐잖아요. 네. 네, 여기 끊으면 오히려 이 점을 잡겠다고 뭐 큰소리 칠 수도 있고 어쨌든 깨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거기를 두었네요. 이것은 끊어야 되겠습니다. 끊는 순간에 이제 이쪽 움직이는 맛은 없어져 버렸죠. 이제 장고를 하시는데 이리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끊는 게 좋아요. 끊으면 이게 나가서 싸우더라도 흙이 이 돌과 이 돌 싸움을 그렇게 불리한 싸움이 아니고요. 이것만 이면 이것도 수가 밀수 안 되거든요. 하여튼 이제 백이 고전입니다. 여기서 패가 났기 때문에 그냥 살지 못하고 패가 나서는 백이 위기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패감 하나라도 줄이려는 처절한 이 보이는데 네. 이렇게 두어야 정수죠. 그래야 이 근거를 좀 박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쪽으로 두었다는 거는 패감을 줄이자는 얘기인데 그 반대로 흙은 이렇게 두 개만 놔도 거의 사는 모습이에요. 이 집은 다 없어진 거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넓어서 네네. 그게 또 백에게 좀 단점이 되기도 하네요. 이런 데 와 있으면은 이제 돌이 여기 있으면 두 번 나서 살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탈출해야만 된다 이런 생각이 있지만 여기 있으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아, 백도 강하게 네, 둡니다. 강하게 둬요. 네, 될까요? 이어도 제가 보기에는 위험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다섯 수인데 이 자체가 벌써 수가 많고요. 이렇게 둔다 하더라도 뛰면 네. 여기 단점 때문에 아. 싸울 수가 없어요. 아, 여기 하나 끊어두면 지금 잘 둬요 지금 아. 김태용 선수 여기를 하나 딱 끊어서 이거 지금 손 안 대고 어떻게 해보겠다. 그리고 또 이걸 끊어놨기 때문에 이쪽의 싸움도 좋아졌어요. 아. 예, 이쪽의 싸움도 힘이 생겼어요. 네, 그쪽도 남아있죠. 아, 김태용 선수가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지금 동국대학교에 점점 아 그런 데를 또 역시 힘이 좋은 사람이 힘이 좋은 사람이 예, 붙여서 또 전투형 기풍의 선수라고 네, 전투형 했는데 전투형 기풍의 선수라고 뭐 하여튼 뭐 저 같으면 요것만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단수 쳐서 요것만 잡아도 이거 좀 황성어거든요. 이거 빵 때림에 쓰면 이거 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네. 오히려 이렇게 둬놓으면 이제 성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면은 에이 모르겠어. 그리고 살아봐.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이 싸움이 또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네. 바둑이 좀 좋아진다 싶을 때는 간명하게 하는 게 좋은데 이런 전투형 선수는 간명하게 두는 법이 없어요. 나한테는 그런 건 없다. 내 사전엔 싸움이다.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난전을 즐기는군요. 예, 난전을 즐긴다기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싸움을 잘하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판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죠. 싸우는 감각은 김태용 선수가 좋은 것 같습니다. 고민이에요. 양재원 선수 지금. 예, 이거 어떻게 할까. 이 정말 여기 펜은요. 받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건. 이쯤에서 손 빼야 돼요. 예, 그래야 긴 승부로 갈 수 있습니다. 받기 시작하면 끝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살아놓고 승부를 네네네. 봐야 될까요? 살아놔야 돼요. 아, 네, 잘했습니다. 네. 살아두는 게 좋아요. 자, 해소했습니다. 자, 이제는 하변 쪽 흙이 네. 살 수 있느냐인데요. 하변을 사는 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런 수를 두면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죽으면 이것도 크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받았어요. 받으면 이제 사는 거는 그다지 문제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두어도 살 것 같고요. 네. 여기만 두어도 살 것 같습니다. 뭐 사는 모양이죠. 네. 이 큰 집이 아까 참 그 이 집을 짓고는 기분이 너무 좋았을 텐데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백집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것도 때려낸 거잖아요. 네. 짭짤해요. 백집도. 흙집이 다시 집을 지어봐야 돼. 이런 데가 잡히는 게 거의 선수라 잡혀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데도 집이 지금 많이 붙어있어서 이게 살고 나면 감각으로는 흙이 좋아 보입니다만 집을 좀 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지금 더 헌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정도 더 헌다면 다음에 이렇게 갈라쳐 나오는 게 좋아지게 갈라쳐 나와서 또다시 이거를 좀 노릴 수 있게 이런 정도 네. 그냥 안전하게 두었습니다. 네, 네. 여기서는 살짝 이런 정도로 좋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살짝 참아 두었고요. 네. 아, 김태용 선수가 참 이 대학 동문전을 사랑하는 선수인데요. 이 대학 동문전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끼리 같이 모일 수 있어서 정말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살았습니다. 흙은 다 살았고요. 백이 하여튼 여기서 이걸 깬 것보다는 여기 깨진 게 아까 보시면 더 아프죠. 네. 네. 여기 깨지긴 했습니다만 이런 데 뜯겨 나가면서 깨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깨진 못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참 침착하게 둔 거예요. 아까 저 같으면 여기 두어서 이제 여기를 갈라치는 걸 봤을 텐데 그야말로 한 발 물러서 준 건데 어떨까요? 밀어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중반전 종료 5분 좋습니다. 전입니다. 여기 밀어 올라가야 돼요. 네. 자, 이제 하변에서의 변화. 여기가 지금 아직 이런 식으로 갈라치면요. 네. 완전히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조금 위험해요. 지켜둬야 될까요? 지키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지키면은 제일 좋은데요. 네. 여기 잡는 게 굉장히 큽니다. 아, 그 자리가 지금. 예, 지금 여기를 두어서 이걸 노리나 봐요. 네. 그리고 그 여차하면 이렇게 해서 살아가겠다 그런 뜻인데 그게 뭐 그냥 이런 정도로 두든지 하더라도 이렇게 계획대로 살아간다고 해도요. 네.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뛰면 전체가 살 수 있을까 의심스럽고요. 산다 하더라도 또 여기가 집이 확실히 두 집이 나 있는 게 상태가 아닙니다. 네. 밑에가 한 집이 없어요. 밑에 보시면 집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위에서 가령 제일 알기 쉽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알기 쉬울까요? 이렇게 집으로 없애면 네. 지금 두 집이 나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쉽게 쉽게 두어도 궁도가 안 나오는군요. 네, 여기를 먼저 네. 어쨌든 지금 이 돌이 살려 나오는 것은 그다지 흑한테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너무 허술해요. 그냥 때려냈고요. 그냥 깨끗하게 때려냈습니다. 근데 다시 여기를 이제 이렇게 급소는 여기고요. 네. 이렇게 칠 때 이쪽을 젖히는 수인데 이런 수도 맘만 먹으면 양쪽이 저 단점이라 끊을 수가 있어요. 그게. 역시 백이 고전입니다. 네. 그 자리 먼저 물어봅니다. 양재원 선수는 두터운 기풍의 선수라고 했는데 좀 여기저기 돌들이 열어서 바둑을 두면서 좀 마음에 뭐, 안 들 것 같아요. 네, 할 수 없죠. 네. 뭐 두터운. 지금 단수를 치고 끊기는데요. 끊기는데 딴 데를 두려고 그러네요. 아, 단수를 아마, 하나 먼저 쳐놓고요. 네, 단수를 치고 여야죠. 네. 중반전 종료 1분 전입니다.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젖힐 때 이게 아직 못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수를 두어야만 삽니다. 젖힐 때 두어도 늦진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죽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까딱하면 이런데 소홀히 하다가 죽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때 만약에 다른 수를 두면 이런 데를 두면 끼워서 죽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또 연결이 안 돼 있네요.
제가 잘못 봤을 것 같습니다. 여긴 복잡하네요. 와, 그 우상귀 큰 자리 먼저. 아까 제가 근데 약간 모음입니다. 아, 지금은 네. 다시 중앙 쪽 끊어갈 수도 있나요? 5, 4, 3, 2. 자, 여기서 이제 중반전 선수들의 역할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 종반전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제14회 한세실업배 릴레이 대학 동문전. 홍익대와 동국대의 첫 번째 대국 종반전 선수들입니다. 네, 홍익대학교 이호원 선수입니다. 무역학과 87학번입니다. 실리형 기풍의 선수고요. 인전 소감으로는 평소대로 실수 없이 마무리하자라는 인전 소감을 밝혀줬습니다. 동국대학교 김기우 선수입니다. 영어 영문학과 88학번입니다. 김기우 선수도 실리형 기풍의 선수고요. 좋아하는 프로는 서봉수 구단이라고 하네요. 두 선수의 종반전.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기대되는데요. 마지막 수순으로는 네. 우상귀 103점을 잡아두었습니다. 네, 잡았습니다. 네. 여기 큰 수는 큰 수인데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것을 잊고 이렇게 연결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때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공격하는 수단이 계속 남아 있었고요. 네. 여기를 둔 것은 이쪽을 지금 먼저 이익을 보자는 뜻이에요. 좋은 수입니다. 네. 이쪽으로 이익 보는 게 일단 맞고요. 네. 여기 지금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살면 보통이죠.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단수 치고 이어도 여긴 가일수를 안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일곱 집이 나 있어요. 네. 근데 이쪽으로 잡으면 네 단수 치고 때릴 때 여섯 집도 잘 안 나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걸 잡혔어요. 이게 잡아봐라 하는 겁니다. 네. 결국 이게 우선... 원래 여기를 두어서 이어놨으면. 이것도 다 다시 잡으러 갈 수 있고요. 아까처럼 이것도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아, 거기를 먼저 두나요? 그럼 이렇게 두면은 아, 이렇게 뒀어요. 자, 들어가고요. 잡으러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고 여기를 두면 네. 너무 좀 생각을 하면서 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뭐 원래 이것은 쉽지는 않은 건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이렇게 잡으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때 여기를 끼워서 잡으러 가야 돼요. 잡으러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여기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단수가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단수가 돼요. 끼우러 가야 되는데 끼운 게 잘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여기를 치중 가고 갔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치중 가고 갔으면은 잘 살지를 못하는데 지금 같이 돼 갖고 살아버렸잖아요. 네. 그럼 여기 끝내기를 하는 동안 이게 죽었어요. 요석이. 네. 이것은 흑한테는 큰 손해입니다. 이걸 이어두질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당하고 여기도 이게 지금 쫓겨서 살아가기가 힘든 돌이 이걸 잡으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이건 아무 때나 선수 할 수 있는 거였었거든요. 네. 그걸 보면 이렇게 맞고 제치고 여기까지 집이 아닌데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덟 집, 여덟, 아홉 집 정도 깨면서 이걸 죽인 거예요. 너무 아깝습니다. 흑이 한번 크게 손해를 봤는데 형세는 지금 좀 어떨까요? 지금 지어볼까요? 한번? 네. 열, 열다섯, 열일곱, 스물, 스물다섯, 서른,
32. 현재 34. 47집, 60집 정도? 100은 60집. 아, 50집 정도는 안 해요. 아, 네. 50집 정도. 덤까지 하면은 56집, 네. 57집 그 정도는 하겠죠. 여길 직교였다고 보면 60집이 훨씬 더 나네요. 네. 흙이 좋아요. 네. 다시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이게 7에다가 10, 16, 17, 27, 30, 35, 40, 43, 44, 45. 좀 흙이 좋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렇다면 끝내기만 좀 무난하게 진행을 시킨다면 네. 지금 흙이 끝내기를 무난하게 하면 좋아요. 네. 이걸 잡긴 했는데 여기 많이 득을 봤거든요. 근데 이거 사는 게 너무 컸던 모양이에요. 여기 사는 게 여기도 하긴 두 집 나고 좀 줄어들었고요. 이것도 두 점을 또 와중에 잡았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득 봐서 네. 중반에 좀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네. 그것을 못했는데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둔 수도 아주 큰 수였습니다. 막는 수. 네. 큰 수였어요. 비마 끝내기를 없앤 수인가요? 네, 그렇죠. 아, 동국대학교 시간도 여유가 있고요. 아, 홍익대학교 위기입니다. 근데 변화가 일어날 곳이 네, 별로 없어요. 네. 네. 초반 포석은 참 좋았던 네, 포석은 좋았는데 중반에 보면 지금 중반 이후에 좀 이 흙 모양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네. 맛이 나빠서 원래 들어가면 깨질 수 있는 곳인데 거길 들어가서 깨면서 요만큼 집을 낸 거예요. 7집에 8집이니까 15집 정도 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이쪽 죽고 여기 죽고 여기 죽고 이 집 줄어들고 그리고 여기가 다 깨진 거예요. 이 집을 그 상변 싸움에서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상변에 대마패를 했던 네. 게 조금 아쉬웠겠네요. 네, 그냥 살자고 어떻게 노력을 해봤어야 되는데 중앙부터 집을 냈으면 끊었을 때 여기 네. 끊었을 때 중앙부터 집을 내고 버텼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또 패가 너무 커가 이게 다 패에 살아가지고는 네, 뭐 어마어마한 백집이 없어진 거죠. 네. 거길 뒀어요. 지금 뭐 이런 데를 노리고 있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때 이리 들어가서 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여기를 이면 뭐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하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끝내기를 대충 했네요. 그냥 이게 늘어두면 큰 상관 없겠습니다. 이런 데나 막아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두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럴 때는 이런 데 찝고 놓을 때 이렇게 두어서 또 뭐 아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찝히면은 집이 한 집 줄어들죠. 네. 네. 지켜두어야 네.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지금 김기우 선수는 잘 둘 생각, 조금 더 이득 볼 생각이 없어요. 네. 그냥 무난하게 형세 판단이 돼 있나 봐요. 네. 그냥 무난하게 그냥 틀림없는 수를 꼬박꼬박 두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그게 맞는 네, 수가 네, 그렇습니다. 될 수도 네, 그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요, 한 집을 더 벌으려고 둘 필요는 없는 겁니다. 네. 저는 사실 그 한 집 더 벌으려고 하다가 수없이 많은 판을 역전당했는데 아직도 구습관을 못 버려요. 아. 어떻게 더 벌 수 있을까.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아. 그런데 김기유 선수가 저보다 낫습니다. 대안하게 아. 하나하나 꼬박꼬박. 참 여기, 침착한 선수네요. 네, 여기 6집짜리. 6집짜리입니다. 제일 커요. 네. 네, 지금 이호은 선수가 고개를 꺄웃했습니다. 네. 뭐 쉬어봤던 것 같아요. 네. 뭐가 잘 안 되네. 드신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좀 늦은 것 같아요. 역전할 네. 기회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 이호원 선수도 좀 승부를 아는 듯한 제스처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네. 이제 끝내기도 네, 몇 군데 안 남았고요. 끝내기도 시간도 충분해서요. 네. 끝에서 실수할 가능성은 별로 없겠습니다. 아, 그 꼬부리는 수도 선수가 네. 될까요? 아니요. 선수는 아닌데 다섯 집짜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커요. 여기 네 집에다가요.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집 여기까지 집 나는데다 이 꼬부리는 것까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다섯 집짜리입니다. 다섯 집짜리 굉장히 크죠. 여기 좀 다섯 집짜리가 없어요. 맞나요? 네. 김계우 선수가 정말 종반전을 잘 두네요. 네. 이원 선수도 뭐 실수 없이 두고는 있는데 차이를 좁히질 못해요. 네. 김기우 선수가 응수를 네.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김기우 선수가 침착하고요. 네. 아주 틀림없는 수들만 두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둔 수도 좋은 수죠. 네. 두 팀 모두 호흡하면 홍익대와 동국대가 떠오르는데요. 이 홍익대는 매달 정기적으로 모여서 바둑 모임을 갖는다고 하고 또 동국대학교는 항상 이 검토실 분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오늘도 대국전에 선수들끼리 모여서 바둑을 두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통은 시합 전에 바둑을 잘 안 두는데 바둑을 두는 거를 보면 아주 그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학 동문전을 정말 사랑하는 팀이 동국대이기도 한데요. 자, 이제 승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종반전에서 시간 여유가 있는 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예. 이쪽으로 두어야죠. 지금 들려고 그러는 수는 이쪽으로 두어야 반집이라도 이득 봅니다. 아. 예. 흙도 그쪽으로 밀고 들어갔어야죠. 네. 자, 막아 두었고요. 이제 거의 한두 집 끝내기만 남아 있는 건가요? 여기도 이쪽은 선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네, 이 집을 한 집이라도 줄이는 수가 좋죠. 네. 그쪽은 네. 백이 뭐 두었고요. 백이 두었어도 역끝내기 한 집 정도이기 때문에 크지 않습니다. 네, 그 정도. 지금 선수 끝내기들이 별로 없어서 그것도 뭐 크지만 승부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승부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아, 그게 너무 아프네요. 네, 지금 이쪽을 두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두면 이쪽으로도 못 들어가니까요. 이쪽을 뒀네요. 그럼 이쪽으로 할 기회를 한번 주는 건데 그것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기를 우선 단수 치고. 예. 이 끝내기를 자꾸 여기도 이럴 때는 선수를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선수를 끝내기. 네, 하다가 아끼다가 갑자기 뭐 잘못 역으로 당할 가능성이 많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낄 필요가 없이 그냥 막 두어 제끼는 게 좋습니다. 원래 선수 끝내기는 선수는 좀 고수는 아끼다 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네. 예, 끝내기에 들어서면 선수를 다다다닥 해치우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건 반집이고요. 여기 한 집, 여기는 제치고 막아도 못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제치고 막으면 살아가죠. 네, 이것과 이것은 맛보기의 곳인데 이쪽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젖혀있으면 끊는 끝내기가 패감이 여러 개 나와요. 근데 이 바둑은 패가 없어서 뭐 상관없습니다. 또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네. 이제 미세한데 패가 있을 경우는 패감을 적게 나는 쪽으로 끝내기를 해야 됩니다. 같은 거라도요. 네. 나중에 반패 하나가 없어서 반집을 질 때가 있어요. 전 그런 경우 여러 번 시합에서 당했거든요. 눈물 납니다. 네. 잠도 안 와요. 며칠간. 그걸, 그 바둑은 네. 한 달 동안 계속 기억에 네. 남는 네. 그런 후유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바둑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 두었어요. 네. 공백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사용. 네. 시간 해제를 했습니다. 네. 동국대학교는 뭐 3분 28초 남았는데 홍익대학교가요? 네, 홍익대학교. 네. 시간들이 많이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공배밖에 없으니까 차례로 메우면 되겠습니다. 네. 공배를 요즘은 순서껏 메워야지 그 옛날처럼 한 주먹 가지고 그냥 도로록 메우면 안 됩니다. 네, 지금 공배 메우는 순서도 백처럼 저런데 두는 게 좋아요. 뒤에 그 수가 다 메워졌을 때 단수가 되거나 수가 되는 곳 여기부터 먼저 가열수를 해야 됩니다. 네. 나중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두었어요. 개가를 해야 되는데 흙이 여유 있게.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오늘따라 선수들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네. 침착하네요. 침착해요. 지금 이 종장에 나온 선수들은 특히 침착합니다. 네. 역시 종장에 나올 만한 자격들이 있습니다. 침착한 게 중요하죠. 네. 네. 김기우 선수
오늘 침착하게 마무리 잘 해줬습니다. 이제 곧 결과가 나올 텐데요. 이호원 선수는 사실 출전하자마자 좀 불리한 상황에서 두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죠. 네. 꽤큰 차이가 났습니다. 네. 네, 동국대학교 흑 28집 반승을 거둡니다. 김기호 선수 대단합니다. 동국대학교 첫 번째 대국 승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익대학교와 동국대학교의 첫 번째 경기, 동국대학교가 승리합니다. 네, 역시 전략이 좀 비슷했던 팀들답게 승부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셨나요? 초반은 백이 좀잘 짜서요. 능률적이 돼서 또큰 집을 져가지고 유리해졌는데, 네. 중반에 들어서면서 패가 나는 바람에 그 집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용은 참 네. 네. 재밌었지만 승부는 결국 동국대학교가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대국도 더 기대가 되는데요. 두 번째 대국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